가봤냐 바람일.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문장 스님께서 어제 대종사 품서를 받으셨어요. 품서를 받은 것을 품수라고 하죠. 대종사 품수 하셨습니다. 대종사라는 것은 법납 40년 이상의 덕망이 아주 높으신 원로 스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품계가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자면은 처음에 견덕부터 시작합니다. 견덕, 중덕, 대덕, 종덕, 종사, 그리고 마지막에 대종사예요. 대종사까지 올라가려면 좀 오래 살아야 되고요. 좀 일찍 출가하신 분들이 대체로 대종사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무조건 법납이 된다고 해서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종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문장 스님께서는 대종사 품계를 받으시기에 인격적으로 또는 수행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으시고 훌륭하시다라는 판단을 종단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문도위에서는 우리 문장 스님께서 대종사 품서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불광의 경사라고 생각하고 함께 가서, 이제 통도사에서 했거든요. 함께 가서 축하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불광 사정이 뭐 그렇게 썩 평화롭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저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만 다녀왔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뭐 우리가 크게 경사로운 일이라고 해서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장 스님께서 대종사 품서를 받았다는 것 다 함께 큰 축하의 힘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우리 문장 스님께서 우옥을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운초승 우옥이라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우옥 딱지를 어디서 붙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우옥이 있습니다. 그 우옥이 생긴 걸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우옥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 문장 스님께서 기거하시는 봉불사의 공양주 보살에게, 예, 봉불사의 토지가 상당 부분 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많다. 뭐 그런 우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해명을 못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본래 문장 스님께서 상좌 스님에게 등기를 해드렸는데, 상좌 스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기 힘들다라고 해서 공양주 보살님께 등기를 이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외여행 사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11번을 같이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찰에서 해외여행 가는 경우 대부분 단체여행 아닙니까? 단체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스님들하고 11번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30년이라고 한다면 더 자주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패키지로 예를 들어 성지순례를 가거나, 성지순례도 여러 군데로 가잖아요. 인도 성지순례도 가기도 하고 미얀마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신도하고 같이 패키지로 함께 가는 경우가, 단체 여행을 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까지, 마치 뭐 단둘이 간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함께 갔기 때문에 우옥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인정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옥이라고 한다면은요, 우옥을 다 문제 삼자면은 정말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러진 화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러진 화살의 의혹은 의혹이 뭡니까 그게? 그 영화에서 나온 의혹은 바로 증거 조작 의혹이에요. 증거 조작을 그 영화에 나온 주인공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봉주 판사. 박봉주 판사가 석궁 테러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석궁 테러를 당할 때 그 당시 석궁 화살에 본인이 몸의 배 부분에 맞았고 그게 한 2cm 정도가 박혔고 그러므로써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거기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과 석궁 화살과 그리고 옷까지였어요. 옷은 속옷과 와이셔츠와 그 다음에 밖에 조끼였던 것 같아요. 조끼. 거기에 다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혈흔이 속옷에는 묻혀 있고 그리고 조끼에도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와이셔츠에는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요. 이 혈흔 증거가 의심스럽습니다. 증거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재판장님께서는 이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 주십시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이 혈흔이 누구 것인지 DNA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화살을 쏘았고 화살에 맞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증거를 더 검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혹은 계속 그대로 남은 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혹 때문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그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혹만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광식 가족들은 그 말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됐을 대로. 왜냐하면 의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스님에 대한 의혹은 그렇게 줄기차게 제기를 했어야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불광이 이 오랫동안 파행을 거듭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의혹 때문에 문장 스님과 그리고 무양주 부살님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DNA 검사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문장 스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점의 의혹도 이제는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유료법회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 사건 이름은 시설물 설치 및 모금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좀 이름이 어렵죠? 여기서 시설물이라는 것은 광명의 등, 저 앞에 보면 광명의 등이라고 현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광명의 등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등을 시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광명의 등으로 모금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절에서는 우리 사찰에서 연등 모연을 하잖아요. 연등 모연을 한다는 거 다 아시죠? 연등 모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찰이든지 연등 모연하는 것이 그 사찰의 아주 중요한 1년 내 농사가 돼요. 그걸로 인해서 사찰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사중에 연등 모연에는 연등 모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연등 모연에 응하려고 하는 것은 방해를 하거나 또는 그걸 그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 광명의 등을 설치해서 거기에 모연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사실 법이라는 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상식이에요. 이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어느 가게 안에서 가게 식당 안에서 또 주 안에 나도 이 식당에 뭔가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작은 것을 차려서 이 집이 이 밥집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국수집을 차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찰 안에 또 하나의 사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사찰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안에서 연등모여를 같이 또 하고 따로 백중기도를 하고 학업성취기도도 따로 하고 심지어는 지장제일 기도도 따로 하고 기일제 49제까지 따로 온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광명의 등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광명의 등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시시비비는 일체하고 싶지 않아요. 일체하고 싶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광명의 등 광명의 등, 그건 이제 시설물이고 시설물 설치 및 모금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찰의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사찰에 있잖아요. 사중에 있잖아요. 사중에 있고 그 책임자는 주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지의 뜻에 반해서 이 사찰 안에 어떤 설치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협의하지 않고 아직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 이해되셨으면 큰 박수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첫 번째로 제가 경사스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야말로 1년 중에 가장 경사스런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인류의 대축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세상 인류의 많은 부분,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처님의 출현은 이 세상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사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아주 열렬하게 축하하고 봉축하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달이면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제등행렬이 있어요. 제등행렬 5월 11일 날 제등행렬을 우리 불광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거죠? 참여하시고 그날만은 우리 초파일 불자님들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불자님들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집안은 대표로 나 혼자서 절에 간다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5월 11일 날은 가족들 손에 손잡고 그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손에 손잡고 우리 불광사에 2시까지 오시면 함께 버스로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날 꼭 제등행렬에 참여해 주십사.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더 해버리면 이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스님 대종사 품소 소식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광명의 등 설치 및 모금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리 사중에서 제기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5월 11일 날 동국대에서 시작합니다. 동국대에서 4시에 시작해요. 4시에 행사를 하고 아마 저녁 약간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행진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등행렬에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자. 이 세 가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